대불 납소하니 큰 것은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육상 원흉에서는 이런 것이 맞지를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천태가에서는 육상 원흉식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큰 것은 작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큰 그릇에다가 작은 그릇을 넣을 수는 있지만은 여기 이제 대승에서 수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엄경은 대승법인데 하엄경 법문을 들으면서 소승들이 영 귀머거리 갖고 봉사와 같은 사실이 있거든. 그걸 두고 지금 말한 겁니다. 큰 법에서 작은 법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니 그러므로 소수 제자나 여롱 야가라 하엄경 내용입니다. 지금 하엄시 소라는 것은 소승입니다. 입법계품에 나오는 500성문들이 부처님 그 하엄경 설법을 듣고 있지만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귀머거리 같고 벙어리 같았다. 소수 제자나 소승이 비록 하엄의 법좌에 있었으나 귀머거리 같고 벙어리 같음이라. 하엄경에는 벙어리 말은 안 나오는데 지금 벙어리 글자로 바꿔졌죠. 여롱 양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승입니다. 여롱은 맞는데 야가란 말이 야가나 뭐 비슷하기야 하지만 하엄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롱 양맹이라 눈먼 봉사와 같았다. 여는 벙어리 할자로 되어 있잖아요. 벙어리와 같음이라 말 못하면 벙어리지 뭐. 시거로 소설 본문이 수광대 원만이나 그러니까 하엄경보다 법화경이 더 좋다는 겁니다. 법화종에서는 하엄종에서는 또 하엄경이 더 좋다고 법화경의 결점을 말합니다. 하엄 논 같은데 또 하엄 것이 저 현담 같은데 보면은 법화경이 좋기는 좋지만은 하엄경보다는 못하다고 또 이제 그래 자기 종 그 자기 종파의 진리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야지 자기 종이 나쁘다고 다른 종이 좋다고 해버리면 그리 다 가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종파의 학설을 더 높이 평가를 해요. 양심에는 있든지 없든지 나는 그러니까 차라리 좋은 경을 나는 좋아하고 좋은 경을 늘 강의하면서 좋은 경이 가장 좋다고 하지 소승경 같은 거 하면서 이게 하엄경보다 좋다고 할 수가 없거든. 하엄경 같은 거 하면서 그냥 아예 안 해버리지.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해야 되고. 시고로 소설 법문이 수광대 언만이라 그러므로 말한 바 법문이 하엄경에서 말씀하신 바 법문이 비록 광대하고 원만하나 하엄경이 그래서 원교라고 하지요. 첩기 부진일세 근기를 포섭하는 것이 다하지 못할세 불창 열애의 출세 번뇌라 열애는 서가 열애지요. 서가 열애가 이 세상에 나오신 출세의 본 회포를 본 생각을 출세의 본 목적, 본 뜻을 다 불창함이라. 불창이란 다그 본회를 폐지 못했단 말이죠. 첩기 부진이란 말은 중생의 근기를 포섭하는 것이 미진한 게 있단 말이에요. 다 포섭 못했잖아요. 대근기만 포섭했지 소근기는 그냥 벙어리 같고 또는 귀머거리 같아가지고 성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었잖아요. 소승들한테는. 법화경은 그런 폐단은 없죠. 법화경은 소승들을 다 가르쳐가지고 소승들을 전부 다 하엄경과 같은 그런 법을 다 알려주었으니까. 그 점은 나중에 설한 경이기 때문에 그 점은 낫지요, 사실은. 하엄경은 당연히 그렇죠. 그때는 교육을 못 받았고, 하엄경은 이제
화엄가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또 좋게 말을 하느냐. 법이 하도 유대하기 때문에, 법이 유대하기 때문에 소승들이 그 자리에 듣고 있지만은 모른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법의 유대함을 더 나타낸 거다. 해가 처음에 날 때 말이지, 떠오를 때, 태양이 떠오를 때 먼저 높은 사람만, 높은 산만 비치지 깊은 골짜기는 못 비치는 것은 당연하다. 깊은 골짜기는 낮이니까 햇빛을 못 받지 않냐 말이야.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밝힐 창자, 통할 창자요. 열애의 출세 본회를 밝히지를 못했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도록 소승 대승 할 것 없이 다 성불할 수 있는 법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다 말이죠. 화엄경은, 법화경은 그렇게 했지만은 소이자 하오 까닭이 어떠냐. 초돈부의 유 일추와 일묘하니 일묘직 여 법화로 무입 의별이나. 처음 돈부에 일추와 일묘가 있으니 여기 초돈부가 뭐겠어요? 아까 화이돈 축기돈 했죠? 화이돈을 화엄경을 맨 처음 말했잖아요? 그것을 초돈부라고 한 겁니다. 이걸 초돈이라고 하고, 법화경 돈이라면은 그건 초돈이 아니겠죠? 화이돈이 아니라 그건 축기돈, 이건 화엄이고, 화엄경 화이돈이 초돈이고, 마지막 자 축기돈은 법화경이라면 법화경은 종돈이 되겠네요. 초돈이 아니죠. 이건 이제 법화경. 화엄경을 맨 처음 설했다고 해서 초돈이라는 초자를 붙인 겁니다. 초돈부에, 처음 돈부에 앙선 화이돈 화엄의 그 돈법에 하나는 추고 하나는 요 두 가지가 있다 말이죠. 일추는 거칠을 추자, 추는 정교하지 못한 것이 추니까 묘와 반대되지요. 정묘한 것은 좋은 것이고 정묘하지 못하고 좀 거칠은 것은, 추조한 것은 안 좋잖아요. 추조는 정묘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도 삽니다. 이렇게 추조하라고,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죠. 발음을 추조, 추 반대는 정이라 하기도 하고 세라 하기도 하고. 세자도 되죠. 섬세하다, 아주 그 좋은 거. 그러면은 추조한 것이 별이죠. 여기는 원이 되고 화엄경에서 화엄의 돈부에, 처음 돈부에 하나의 추와 하나의 묘가 있으니, 정묘가 있으니 별교와 원교죠. 일묘직은 옆 법화로 무입 무별이나. 하나의 정묘한 그 도리로 봐서는 법화와 더불어 둘이 없고 다른 것이 없으나, 법화와 똑같으나 약시 일춘된 수대 법화 개회 폐요하여사 방시칭묘니라. 만약에 이 하나의 추일진단, 하나의 추는 별교죠. 별교의 그 차원으로 본다면 모름지기 법화경에서 개회폐를 기다려서 마친 후에야,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묘라고 칭할 수 있다. 묘에 합할 수 있다. 칭합이라고 해도 되고. 개회폐는 아시겠죠? 네? 아까 개회표 나왔었죠? 개권 현실, 회삼 규일, 또는 태권 입실, 법화경 축기도는 세 가지를 다 그렇게 했다고. 아까 삼승을 회통해서 일승으로 규결하고,
또는 권할 권교를 열어 가지고 칠교로 나타내고, 또 권교는 폐지해버리고 칠교만 채우고 하는 거. 그게 세 가지입니다. 계와 회와 폐악. 아까 저우에 나왔었죠? 그걸 거친 다음에야, 그걸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이제 하음의 묘는, 하음의 돈은 법화의 돈을 거쳐야 이제 된단 말이죠. 그거 아주 자기압수표 큰 자기압수표 가지고 돈을 바꿔가지고 나중에 은행에 가서 교환해서 돈 바꿔서 그 돈 가지고 잘 쓸 때 이제 그때 이제 가치가 있듯이 그런 식이죠. 자, 노건은 단축 무묘요. 이제 노건시는 아함경 같은 거 소승교죠. 다만 추만 있고 묘는 없어. 그거는 아주 장교니까. 묘는 적어도 별교나 원교쯤 가야, 원교쯤 가야 묘가 있지. 또 다음 방등은 삼추 일묘요. 방등신은 장통별, 그것은 장통별이 세 가지 추지요. 세 가지 추에 하나 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묘고 3분의 2는 4분의 3이라고 하면 되겠구만. 4분의 3은 추고 4분의 1은 묘요. 그러니까 장통 별은 삼추에 해당되고 일묘는 바로 원교에 해당되고 다음 반야는 이추 일묘언이와 반야시는 하나는 둘은 추가 되고 하나는 묘가 되거니와 추는 통교와 별교고 묘는 언제든지 원교입니다. 일묘언이와 사구로 보는 거죠. 예? 사구로 지금 노건시 붙어서 노건시 방등시 이추가 낀 거고 그게 이제 추 숫자가 많을수록 안 좋죠. 금메달이 많아야지. 그게 그 동메달 많아봤자 금메달 못 당하지 않아요? 노건은 그냥 그것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사춘에 그냥 네 개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방등은 추가 조금 줄어졌죠. 삼추죠. 반야시는 2추가 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화는 그냥 말할 것도 없죠. 법화경은 그냥 춘묘뿐이죠. 얘는 추라고는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래. 예? 반야. 듣다 보니까 같이 써버리네. 사추에다가 삼추 일묘가 되네. 여기는 무묘고 묘가 없고 묘가 있어야 한대. 단추란 말은 뭐 묘가 없다는 말이고 여기는 이추 일묘가 되네요. 숫자는 비슷한데 추가 더 여가 많지요. 위에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이것만. 밑에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가 어떤 게 더 좋으냐. 친묘장구 대단하니 같이 완전히 친묘가 되는데 친묘가 아니고 좀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죠. 100% 금이라야지. 거기서 뭐 18금이니 뭐 50금이니 뭐 80금이니 그것도 춘금은 어떠잖아요. 법화경만이 춘금이고 다른 것은 가금이 좀 섞인 금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법화 중에서는 뭐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내지 법화하여야 법화회상하야는 총계 회패 전사미추하야 영성 일승요니라. 법화경 회상에 이르러서는 와 이르러서는 법화경 연설할 때는 총이 앞에 사미의 출을 개하고 회하고 폐해서 아까 개권현실 회삼규일 또는 폐권입실하는 거 사미추는 내나 처음에 유미 거기는 하음경까지 막 싸잡아서 넣어버렸지. 하음학자에게는 기분이 안 좋지. 하음경요. 다시 써야죠. 이때는 일초출 해가 처음 날 때고 여기는 이제 일조 유국이죠. 여기는 이제 식시 내가 이제 딱 못 박아서 떠뿌려야겠네.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우시라고 했던가요? 이런 자든가 저기는 그 시간을 그냥 한목에 말했죠. 우중시라고 우중시라고 되었구만. 여기는 사시로 봐야 되지. 진시 차시 차시 50까지도 대단히 되겠지. 반야시가 차시하고 50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호가 이제 남았지. 이게 이제 이걸 3이라고 그럽니다. 5미 가운데 제호미는 별도요. 제호미가 이제 법화
또는 열반경. 여기는 이제 시간은 이시겠죠. 이시, 이후. 이시에서 뭐 저 친시, 유시까지 막 나가죠. 법화 열반이. 칙시가 진시쯤 돼요. 시간적으로. 여기는 이제 해가 2시에 뜰 때도 있고 묘시에 뜰 때도 있죠. 2시에 뜨면 해가 길고 아주 한여름에는 2시에 뜹니다. 또는 묘시에 뜨면 주야가 평균이고 진시에 뜰 때는 낮이 짧죠. 밤이 길고 그러면 요 칙시는 아침 칙시로 봐야 되죠. 진시. 그러면 여기는 인시나 묘시쯤 뜨겠지. 인시 묘시 그렇게 봐도 뜨죠. 인묘 진사오 미신유술 이렇게 육갑으로 보면은 먼저 그에 대해서는 안 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시간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법화요상에 이르러서 개관현실 또는 회삼규일 또는 폐관입실하는 그러한 그 사미의 추라니까 앞에 여기는 하음까지도 다 추로 봐버렸잖아요. 너무 그냥 하음을 무시해버렸죠. 그건 다 추로 본 거예요. 법화경만 전순이다 말이에요. 거기는 추가 좀 섞였으니까 하음경에 일추와 일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묘는 놓아두고 그냥 추하면은 삼위추가 되죠. 그래서 하나의 일승의 묘를 이루게 하니라. 그는 순묘. 재미 원교는 갱불 수개니 본자 원흉하여 불대 개하라. 모든 맛의 원교에 대해서는 다시 모름지기 열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걸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건 그 속에 설령 소승교를 말하더라도 소승교 속에도 원교 도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계성은 소승일지라도 똑같고 일체 중생이라도 다 같은 그런 원흉의 도리가 있잖아요. 법성 원흉 무이상하는 그 도리. 그건 소승교 아니라 인천교라도 그건 그 속에 들어 있으니까 모든 맛의 원교는 모든 맛이라는 것은 유미나 낭미나 생수미나 숙수미 하음 법화 뭐야 하음 아함 방등 반야 이런 속에 그 원흉의 도리 불성자리 그 진리의 최고 진리는 어디나 다 들어 있거든. 부처님이 소승교를 말했다 해서 부처님이 소승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대승이고 일승이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말로서는 그렇게 나타났지. 그 알고 있는 말 가운데는 깊은 것도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 원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원교가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그 원교들은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열 필요가 없단 말은 말하지 않는다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본래 스스로 원흉하여 그 도리는 원교 진리가 삼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은 본래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발하고 뭐 설명해가지고 안 해도 다 갖춰져 있거든. 본자 구족이거든. 본래 스스로 구족했다는 것과 같은 거요. 그래서 불대 개화라. 열 것을 열말 기다리지 아니함이라. 열 필요성이 없어요. 그걸 구태여 말로서 그걸 개연하지 안해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은 그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겸단 대대라고 그랬죠. 겸단 대대와
춘원 동묘라고 그 위에 이렇게 써놨죠? 글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겸단 대대와 순원 동묘라고 말한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묘가 되고 완전히 묘고 춘묘고 이건 춘묘가 아니라 추묘가 섞였죠. 추와 묘가 섞인 거죠. 겸단 대대는 이것이 삼이죠. 삼이 속에는 이게 들었다는 거죠. 삼이의 마지막 제오미가 이제 법화경이죠. 제오미, 제호미. 겸과 단과 대와 대란 말이죠. 아까 뭘 겸했다고 그랬죠. 권교와 칠교를 겸했고, 뭐, 별교와 원교 같은 거. 단이라서 다만, 아까 여기는 단추 문묘라는 거, 그거 단 아니요? 꼭 그것만 있는 추만 있는 거. 약간 좀 묘를 띄기도 하고 그걸 상대로 했던 것. 그런 것은 이제 추와 묘가 서로 섞여 있는 겁니다. 그걸 사미를 가르친 거죠. 하음, 아함, 방 등 반야가 겸단 대대에 해당이 되지요. 단시 분해가 겸단 대대고로 불급 법화의 순일 부잡이니 옆에다 누가 모르니까 자꾸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나는 책을 볼 때 이렇게 글자에다 동그라미 나는 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차라리 옆에다 중요하면 선을 쭉 그어놔요. 눈에 확 띄게. 몰라 글자까지 까뭉개가지고 까뭉갤 정도까지. 어떤 사람은 책 보면서 자꾸 연필로 쳐가지고 책이 새카면서 못 보겠대요. 자기 혼자는 자꾸 보면서 이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책이 더럽게 되는 수가 있어요. 다만 겸과 단과 대와 대이기 때문에 분해가 분해란 말은 그 삼이죠. 삼이를 가리킨 겁니다. 하음부,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를 말한 겁니다. 분해라는 것은 옆에다가 사부라고 딱 적으세요. 그러면 알기가 쉽죠. 아함방등 반야까지 하음에서 그것은 겸도 있고 단도 있고 또는 대도 있고 별도 있기 때문에 법화경의 순일 무잡만은 못하다. 법화의 순일 무잡을 미치지 못함이니. 법화경은 아까요 순묘라고 되어 있죠. 2추, 3추, 4추 또는 그런 식. 여기서 하음시는 추묘가 섞였죠. 여기야 하음시를 지금 안 적었죠. 법화경만 춘묘고. 예? 예. 예? 제호, 제호미. 여기가 삼이니까. 삼이 다음에 제호미가 제호미라요. 이거는 이래서 삼이고. 이래서 1, 2, 3, 4고. 얘는 재호미니까 재호미라요. 그대로 재호미도 되고 이것도 재호미로도 되잖아요. 발음은 비슷하잖아요. 법화시를 말한 거예요. 지금 재호미가. 예,
표현이 뭐 잘못됐어요. 5번째 이것을 제호로 나는 본 거예요. 제호미를. 다섯 번째 맛이니까 저것은 네 번째, 여기서 1, 2, 3, 4, 네 번째에 해당되고. 홀로 묘명을 얻는 것이 진실로 소위가 있다. 진실로 장자요. 진실로 까닭이 있음이니라. 양유 소위 아니라. 화엄경도 일추 일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법화경이 최고 아니오? 이 사람들요 번역에 분명하게 잘 알게 이렇게 해놓지 않고 좀 으렁투르하게 해놨으니 말이지. 으렁투렁하게 해놨다. 단겸 대별을 어떻게 봅니까? 아니, 겸단. 겸단, 예?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요. 원칙적으로는. 단겸, 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추, 아함. 아함경을 쓰다고 하는 이런 겸 겸묘 요를 좀 겸했죠. 아까 여기 사추에 아니 뭐야 삼추에 일묘 그래? 그러면 이제 방등시고. 방등이고 이건 이제 요 2묘 2추 1묘 1추 1묘면은 요에 대했단 말이야. 이것이 이제 방등 반야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화엄도 추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초돈부에 아까 초돈부에 일추와 일묘가 있다 해서 그것도 화엄경도 묘는 묘지만은 추가 약간 섞였다고 해서 대추라는 뜻에서 그래 대체성 하듯이 그런 휴대했다는 뜻이고 요는 묘에 대해서 반야경은 묘에 대해서 추가 좀 있기야 있지만은 이추쯤 뜨겁구만.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런 글자를 사실상 쓴 거예요.